조선 곡블록 생산 전문 현대힘씨가 독립형 탱크 사업 진출과 친환경 사업 영역 확장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고 밝혔습니다. 현대힘씨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. 현대힘씨는 가스 운반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며 불황기의 선제적 투자로 급격한 수주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 고객사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대힘스는 이날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맞춘 뒤 오는 17일에서 18일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. 희망 공모가는 5,000원에서 6,300원이며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.